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모님의 첫 기일이에요. 제가 이 경남 산청 원산으로 장가와서 장모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발바닥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여기는 빅모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장모님으로 불렀다가 아주 발바닥 참 불나게 맞았네요. 제가 내려오면은 장모님께서 살짝 나가셔서 어디 다녀오시는가 보면은 여기서 제첩을 잡아가지고 제첩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기일이고 뵙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첩을 좀 다슬기하고 제첩이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물량이 참 많네요. 그래서 많이 잡지는 못하고 몇 개만 잡아서 영상에 올릴까 하네요. 다 썩었네. 이거는 이 말조개인데요. 이것도 먹습니다. 근데 좀 찌르기죠, 말조개. 제첩은 모래톱에 최고 많이 서식을 해요.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많아서 아니면 금방 잡는데. 마이조개는 맞네. 대칭이라고도 하고. 오늘은 님들과 함께 제첩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네요. 제첩 맛은 어느 조개와도 비교해도 국물 맛이 좋고 시원 담백한 제첩이네요. 제첩은 채취하여 물에 담가 해감을 해서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제첩은 까막 조개과의 민물조개로 섬진강 하류에서 서식하는 제첩이 유명하죠. 서식 환경에 따라서 조개 껍질 색은 이렇게 약간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검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서식 환경에 따라서 껍질 색깔이 달라져요. 제첩은 서울의 한강 이남과 낙동강 하류에도 많이 서식하네요. 오늘은 장모님의 첫 기일이에요. 서울에서 제가 내려오면 장모님께서는 살며시 어딘가 다녀오셔서 보시면은 제첩을 잡아오셔서 제첩국을 끓여 내놓던 장모님이 생각이 나서 잠시 강에 나와 제첩을 채취하여 장모님 생각에 젖어보네요. 처가에 내려오면 종종 이곳에서 제첩과 다슬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첩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부추와 제첩은 궁합이 잘 맞으며 부추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해 국을 끓여도 손실이 적어 부추와 제첩은 궁합이 맞는 식자재입니다. 제첩에는 비타민 A가 적게 들었어요. 베타카로틴이 적죠. 그걸 부추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걸 제첩에서 부족한 비타민 A를 부추에서 높여줍니다. 그래서 제첩과 부추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에요. 동의보 가면은 간기능 개선과 황달 치유에 좋으며 위장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제첩 채취 시기는 5월에서 6월이 제철이에요. 제첩에는 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닌, 레티놀, 타우린, 오메가3, 니아신, 오르티린 등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해독작용과 혈액순환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작용에 아주 탁월해요. 제첩은 간을 보호하고 악성 빈혈을 예방을 하고 숙취해소를 해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고혈압, 동맥경화, 성인병 예방 및 다이어트에 아주 좋으며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과 혈관질환 예방에도 아주 좋은 식자재예요. 항염증, 피로회복, 노화방지, 피부미용, 여성의 냉증에도 아주 효과가 있네요. 제첩의 성분과 양리작용 및 효능은 영상 하단에 기록하겠습니다. 이 제첩은 눈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이 제첩을 잡으시면은 물에 몇 시간 담갔다가 해감을 한 다음에 끓여 드셔야 합니다. 장모님 생각에 방에 나와서 찍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